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오늘은 황금시대로 황정은 작가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의 책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가폭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를 배경으로 한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하는 소설. 공선옥 작가님의. 네. 제주 4.3 항쟁을 진압한 역시 국군, 경찰, 서북청년단의 폭력을 다룬 영화 짓을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종의 공군력에 의한 양민 학살을 다룬 폭격 얘기도 했었고, 아우슈비츠의 국가 폭력을 피해서 영국으로 피난간 유태인 아이의 회상을 그린, 뭐 이렇게 요약하긴 좀 그렇지만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치 얘기도 했었고요. 쭉 네. 국가 폭력에 대한 얘기를 일관되게 해 왔었죠. 네, 어쩌다 보니. 네, 어쩌다 보니. 네. 근데 오늘은 지금까지 흐름과는 좀 다르게 그런 국가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저항자들이 폭력을 사용하다가 붕괴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으면 하고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할 만한 시점인 것 같아서 일본 적군파의 이야기를 다룬 적군파. 네. 책 제목도 적군파죠. 여기서 잠깐 밖으로 간 시 듣고 와서 저희 오늘 적군파 얘기를 계속하기로 할까요? 네, 듣고 오시죠.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름 내내 책을 모았습니다. 어느새 수만 권이 모였습니다. 상처에 불어주는 보드라운 입김 같은 책들입니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여린 손들입니다. 10월 17일 이 책들을 배에 싣고 강정으로 갑니다. 책과 사람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항해에 나섭니다. 밤새워 바닷길을 열어 다다를 목적지는 이 아름다운 항해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동행하는 13시간 평화의 뱃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일 동안 10만 권의 책을 모아 제주 강정마을로 떠나는 배가 드디어 10월 17일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강정평화 상륙 작전에는요, 저희 라디오 책다방도 함께 가는데요. 선상문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는 무대에서 김두식 선생님과 제가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10만 대권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이들이 많다면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요.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으로 간 시. 네, 오늘 밖으로 간 시 코너에서는요, 최금진 시인의 착한 사람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최금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관이고요.
원래 제가 시를 쓰는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시를 낭송하고 싶었는데 지금 일 때문에 집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과는 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제 시를 읽게 되네요. 여긴 모텔이지만 한 3평에서 4평 사이에 작고 허름한 여간방에 가깝고요. 싸구려 벽지, 그리고 붉은 조명 등 담배 냄새가 잔뜩 밴 베개와 이불. 그리고 저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아주 좋아하고요.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텔레비전은 뭐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또 격식을 갖춰서 대접을 할 필요도 없고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문을 꼭꼭 닫고 먹을 정도로 그런 시간을 좋아했어요. 누가 저를 보는 것이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땐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셨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할머니께는 제가 집에 없다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런 저를 사람들은 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들의 웃음, 그리고 그런 일상이 제게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준 제 시는 착한 사람이란 시입니다. 저의 이런 소심하고 쭈뼛거리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고 싶고 밖에 안 나가고 싶고 또 죄를 짓고 싶지도 않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조용히 늙어가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저도 20살 무렵에도 이 비슷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서 빨리 늙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30대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희망, 이런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저는 별로 원하는 게 없는 나이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사물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 같은 거, 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거, 원하는 대로 된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 저도 모르게 거울을 자주 보게 됩니다. 거울 속에 내가 누군지 마침내 낯설어지는 순간 있죠. 그때 거울을 내려놓게 되고 다시 텔레비전을 켭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저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제시 속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밝고 따뜻한 이야기, 그런 위안을 들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요. 자, 제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앞으로도 목적 없이 살아갈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종착점 같은 것은 없다. 도피 중인 사람들은 나를 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권위적인 사람들은 내가 의자로 보일 것이다. 대화와 소통은 미개한 짓. 나를 도구로 사용한 흔적이 당신의 손에 돌독기처럼 들려져 있지 않은가. 한때 시간을 주머니에 넣어서 다닌 적도 있었지만, 누굴 해치려는 게 아니었다. 몰래 버리기 위해서였다. 투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담배도 피지 않을 것이다. 될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변명과 복수들을 차곡차곡 지폐처럼 모아 배를 한척 사고 진화의 역방향 쪽으로 배를 몰고 가겠다. 주말엔 텔레비전을 보고 될수록 잠을 많이 자고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그런 요구조차 안 하고 이불 속에서 늙은 쥐처럼 눈 오는 창밖을 멀뚱히 훔쳐보고 책도 한줄 읽지 않고 무식하게 형편없게 무기력하게 학술회에서 강연회에서 술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온 사람처럼 늙어갈 것이다. 어떤 참회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날 사랑한다면 나를 죽여야 할 것이다. 도둑질도 하지 않을 것이고 카드빚도 갚지 않을 것이다. 미친놈, 샌님, 또라이, 비관주의자, 암산해, 집짐승, 퇴보, 퇴보. 나는 당신들이 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른 채 눈을 감고 있을 테니까. 나는 끝내 당신들의 사리를 발설하지 않을 테니까. 이 비행기는 잠시 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와 답사기가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하니 일본이 새롭게 보여요. 유홍준이 보면 다르다. 일본의 역사 문화가 한눈에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창비. 오늘 우리가 퍼트리샤 스테이노프 교수가 쓴 적군파 얘기를 할 텐데요. 황정원 작가는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되신 거죠? 저는요. 사실은 네. 예전에 제가 김지익 선생님의 트위터를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책다방 시작하게 되면서 네, 네. 그때 이 적군파를 트위터로 소개해 주시는 내용을 봤어요. 네.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아, 그때 책을... 읽으셨군요. 네, 그때. 아니 그때 찾아보고요. 그때 구매를 해두고 읽은 것은 최근이었죠. 네. 네. 책이 되게 무거운데도 저는 전개 방식이랄까? 네. 이런 거가 무척 흥미로웠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미국인이고 또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 공산당 운동 그리고 이 전향 문제, 이 전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본 공산당 역사에서 이슈잖아요. 계속적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극좌파였던 분들이 이 극으로 전향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네. 일본도 그랬기 때문에 이 전향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인 퍼트리샤 스테이노프 교수도 하버드에서 이 전향 문제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일본 연구를 계속하다가 1972년에 테라비브의 공항 습격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려 26명이 사망하고 네. 80명이 부상을 입은.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72년에 이스라엘에서 이 일종의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건데 네. 붙잡히기는 이 일본 젊은이가 붙잡힌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테러를 감행했던 범인들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렇죠. 그가 바로 일본인 오카모토 고조. 네, 오카모토 고조. 아, 저는 사실 네. 일본어를 못 해가지고요. 네. 일본 책 얘기할 때는 일본 네. 이름 얘기하다 실수할까봐 네. 되게 막 신경이 쓰이는데 오카모토 고조죠, 24살짜리. 네. 그래서 이 그 흥미를 갖고 직접 이 양반이 이 스테이노프 교수가 이스라엘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이 마지막 살아남은 테러범 이 오카모토 고조를 인터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 적군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재밌는 게 이 책 전체가 그 뒤부터 이제 일본 적군파의 역사를 쭉 이어가는데 얘기를 이어가는데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대 초반에 일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전부 다 뭐 이 베트남 반전 운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네. 국가 폭력에 맞서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투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반전 운동 비롯해서 뭐 원래는 반전 평화 운동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68 세대 68 운동하고도 네, 그렇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같이 네. 가는 건데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무장 투쟁이 시작이 되고 국가 권력의 탄압도 더 강력해지면서 일반 학생들은 서서히 이탈하고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더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다가 70년에 이제 적군파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역사 일본 공산당 학생 조직에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내부 투쟁을 거쳐서 해체와 결합을 반복하는 이 적군파 얘기인데 1970년이 되면 이제 국내선 일본 국내선 여객기죠. 이 잘 여객기인 요도호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간 일단 적군 일단의 네. 청년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일본 적군이 돼서 레바논에 가서 훈련받고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뭐 그 비행기 납치나 이런 거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에 남은 사람들은 혁명 좌파하고 적군파가 결합을 해서 연합 적군을 결성하게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일종의 혁명군 병사로 싸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는데 그 시위 현장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사람이 내부 투쟁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1972년 2월 19일에 이 아사마 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지내던 연합 적군들이 처음에는 이게 한 10시간 정도 텔레비전 생중계도 되고 네. 열흘 동안 그 산장에서 버티면서 진짜 영웅적인 투쟁을 하는 게 전국에 생방송으로 막 보도가 된 건데 네. 그래서 결국은 경찰 1,500명하고 5명이 대치를 했는데 민간인도 하나 죽고 경찰관도 2명이나 죽고 나서 이 아사마 산장에서 농성을 하던 사람들이 다 붙잡히게 되고
약간 사람들이 초창기 느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 시민들이 보고 야, 저 친구 참 용감하고 인질을 잡은 거는 잘못이지만 인질도 잘 대접했다고 하고. 네, 그 당시 분위기가 네. 국가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어떤 불안, 그러니까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긴 했는데, 그렇죠. 투쟁의 수단이 너무 좌파, 그러니까 이 혁명 세력들이 너무 과격해지면서 그들의 그 투쟁 방식에는 일반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못했던. 그러나 불만은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영웅적인 투쟁을 보고 사람들이 네. 좋아했는데 딱 다섯 명이서 그 뒤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경찰이 네. 그 산 속에 묻혀 있는 연합 적군, 이거 같이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인 거죠. 연합 적군의 시체들을 발굴하기 시작을 하고 네. 무려 12구의 시신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게 다 막 동상 걸리고 얻어맞고 뼈 부러지고 심지어 칼에 찔리고 얼음 송곳에 찔리거나 또는 목이 졸려가지고 죽은 그런 아주 끔찍한 시체들을 발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밝혀지게 된 사실이 이 아사마 산장에서 농성을 하고 체포되기 훨씬 전부터 자기들끼리 내부 사상 투쟁을 하면서 이 끔찍한 숙청이 계속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스파이를 잡아낸다, 이탈자를 잡아낸다. 그러면서 뭐 산 속에서 계속 이 총을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네. 또 그 자아비판시키고 제대로 못하면 때리고 고문하고 나중에는 죽이게 되는. 그래서 통합된 두 집단 연합 적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 좌파하고 적군파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는데 두 집단 사이 알력도 있고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막 자기 형제도 죽이라고 시켜서 죽이고 무엇보다 이 저자가 중요하게 지적하는 거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론 일종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고 네. 책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듣잖아요. 들잖아요. 이 최고 지도자 모리 이 완전 교주잖아요. 교주 모리스네요. 그냥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우리 보통 얘기하는 소수 종파들의 네. 교주 비슷한 모습으로 거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 기막힌 폭력 속에서도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도망가지 않는 심리에 관한 연구가 이 책에도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연구가 계속되는 건데요. 네. 결국은 72년에 이렇게 아사마 산장에서 다 체포가 되고 1년 있다가 그 일종의 교주였던 이 최고 지도자 모리는 감옥에서 자살을 하고 나머지는 네. 오랜 재판을 거쳐서 사형 선고를 받지만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적군파 멤버들 아까 세계로 흩어졌던 적군파 멤버들이죠. 네. 비행기 납치해서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고 중동에서 계속 테러하던 친구들도 있고 네. 일본에 남았던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하나씩 죽거나 체포되게 되는 네. 그런 과정을 이 책이 되게 그 흥미진진하게 네. 묘사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되게 여러 지점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제 내부적인 제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 적군파 내부도 실상은 이게 학벌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 저자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최고 지도부는 다 교토대학이나 도시대학 같은 명문대 네, 명문대 출신들이 이 조직표를 경찰이 앞서 놓고 보니까 제일 최고 지도부는 다 일본의 최고 명문대 출신. 그 바로 밑에 지도자들은 일본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른바 이루대 출신들이고 네. 제일 바닥에는 저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명대학 출신들하고 청년 노동자들이 있었다 하는 네. 그러니까 이 학벌주의라고 하는 거는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이 극복 안 된 문제구나 하는 걸 이 미국인 저자가 간파하는 네.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네. 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특징이라는 생각했었거든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뭐랄까 배운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었다는 거 이것이 그 사람들의 혁명 과정에서 이론이 지나치게 앞서 나간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머리가 앞선 사람들 공부 네. 잘한 사람들이 최고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요. 네. 책으로 배운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혁명에 실패하고 또 처참한 결과를 낸 원인 가운데 중요한 원인이 땅에 제대로 발 디디지 않은 이론에 있다고 보았고요. 이 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목적일 텐데 이 사람들처럼 이론과 이념이 경도되어서 피 흘리는 인간을 망각한 혁명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슨 희망이 있을까 또 그런 혁명에 그런 혁명이 성공을 하더라도 그 뒤에 세계는 와 참 악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벌 문제 그 자체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으셨군요. 네, 학벌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계급적 구도,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의 그 연합적군 안에서의 어떤 그런 조직도가 재계의 조직도 아주 유사하다는 지적이 후에 나와요. 그것도 바로 이 학벌 얘기인 거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또 어떤 맥락으로는 책의 연표에 잠깐이긴 한데 미시마 유키오의 이름이 언급이 되거든요. 미시마 유키오 아시죠? 네네. 네, 우국이라는 단편 소설과 여러 아주 미학적인 소설을 썼는데 탈북 자살로 네. 삶을 마감하신 아주 독특한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만의 군대를 조직해서 탈북 자살을 한. 얼마 전에 그 미시마 유키오의 이 삶을 영화한 것도 일본 영화 나온 게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이 소설가의 죽음에 관해서 마루야마 겐지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소설가가 미시마... 소설가의 가고 이런 것은 양말 아닌가요? 네네네. 어떻게 네네. 하셨어요? 예. 제가 얘기하려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말씀드리면 짜고, 선생님 아시겠네. 짜고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짜고 치는 건데 우리. 예. 아, 네. 네. 어색해. 더 이상해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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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야마 겐지라는 소설가가 이 미시마 유키오의 할복 당시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서 쓴 글이 있어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미시마 유키오가 테라스로 나와서 국가에 항의하면서 나 이제부터 할복할 것이다. 네. 라고 선언을 하는데 입이 너무 말라서 자꾸 입술을 혀로 핥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입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입이 마른 상태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쩍쩍 달라붙었다 떼는 소리 네. 이 소리가 계속 나고 그래서 그것을 마루야마 겐지가 아주 괴이쩍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노동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저런 괴상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서술한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손에 못이 박힐 정도의 노가다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저런 일종의 쇼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물론 미시마 유키오는 아주 비장하게 그것을 했지만 그런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저는 그 내용하고도 연결해서 이게 결국 굉장히 큰 이념에 경도돼서 몸의 물질성 이걸 망각한 인간에 관한 비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시마 유키오의 죽음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벌주의만 본 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 같고요. 약간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 내면에 그러니까 저도 왜 이른바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그 못 간 데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깊은 그러다 보면 약간 다른 관점에서 늘 보면서 어떤 모임을 가든지 예를 들면 그 나라를 이끄는 쪽 사람들 모임에 가나 네. 저항하는 쪽 모임에 가나 네. 그 사실 이 일본 적군파 얘기나 비슷하게 출신 대학들을 보면 여러 대학도 아니고 거의 한 대학 출신들이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근데 그게 참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한 구조구나 그런 거 좀 놀랄 때도 있고요. 가끔 제가 뭐 하는 얘기지만 그 법대 쪽, 특히 법학 쪽에서 진보적인 법학자들 모임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어떤 때 깜짝 놀라는 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 다 저만 빼고는 형동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1980년대에 서울법대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형동생으로 우정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대개. 그러니까 저는 아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 뭐 다 뭐 비슷한 이른바 명문대 출신들끼리 뭐 그런 게 있을까 싶지만 아 실제는 굉장히 한 대학에 집중된 구조라는 거를 저는 아마 그게 그 살짝 바깥이라 늘 느끼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의식을 극복하는 데 되게 좀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런 특징 같은 거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황정은 선생님 그걸 떠나서 이제 주로 머리로만 움직이는 사람들 몸을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들의 근데 미시마 유키오 같은 극우서부터 이 적군파 극좌에 이르기까지 몸을 그들도 움직이긴 했겠죠. 네, 네. 이론에 더 많이 경도된 네. 보다 이념에 보다 더 크게 더 넓은 방향으로 발을 둔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종교 집단화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계속 고립되다 보면 사람들은 이탈하고 경찰은 쫓아오고 선택의 여지는 점점 없어지고 일반인들하고 말은 안 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 6주 이상 이어진 이 책에서 이 자아비판 얘기 나오잖아요. 자아비판 네. 계속시키고 뭐 고문하고 또는 뭐 심지어 살인도 하게 되는 우리나라 옛날에 백백교 사건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요? 일제강점기에 뭐 일종의 아주 소수 종파 뭐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에서
자기들끼리 뭐 사람도 엄청나게 죽이고요. 이 소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건데요. 뭐 최근에도 뭐 영생도 사건 같은 것도 좀 비슷했던 종종 볼 수 있는 그림인데 네. 이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집단이 종교 집단 같이 바뀌는 것도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끔찍하지만 네. 예. 저는 그 자아 비판에 관한 사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아 비판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인 대목이었는데 이게 고립된 상황에서 동료살에 큰 몫을 했던 게 바로 이 자아 비판이었잖아요. 숙청 과정에서 집단 속에서 한 명을 지목한 다음에 몸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속하고 너는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너 스스로 고백해. 이러면서 거의 엽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람을 고문하면서 자기 비판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 나중에 정말 도착적인 내용의 고문으로 이어지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칼로 찌르거나 여러 차례 찌르거나 뭐 계속 이렇게 기이한 형태로 몸을 꺾어서 묶어둔다거나 네. 이런 식의 고문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아 보고서 참 경악을 했던 게 서로 마주보면서 뺨 때리는 네. 그런 서술들이었거든요. 정말 너무나 도착적이다. 이게 대체 뭘까? 그런 자아 비판에 관해서 참 경악을 했는데 이들이 검거된 뒤에 감옥 독방에서 자신들의 그런 실패와 과오를 곱씹는 과정조차 자아 비판의 형식이었다는 거.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했고 또 좀 약간 서글프기도 했고. 황 작가는 자아 비판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저는요. 아 근데 여기 등장하는 자아 비판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렬한 검열은 약간 좀 다른데. 저는 공개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저는 교회 오래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해 성사식으로 고해 성사랑은 좀 다른데 일부 선교 단체 제가 네. 속했던 데는 아니고 선교 단체 중에 규율이 굉장히 센 어떤 데서는요. 그게 네. 조성기 선생의 그 야훼의 밤에 소재가 된 바로 그 단체이기도 한데요. 그런 걸 보면은 소감문이라고 해서 네. 자기 고백하는 글을 써오게 해서 전체 회중 앞에서 읽게 해요. 무엇에 그러면은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주로 남자애들 같으면은 제가 전 뭐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본 적 없는데 친구들 얘기 들으면 뭐 주로 뭐 지난주에도 자유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거를 막 고백을 하고 그러면은 막 그 뭐야? 그러면은 막 죄인 거죠, 죄.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 회개하고 뭐 돌이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뭐야. 자기 고백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네. 그 리더들 보통 목자라고 하죠. 목자들이 다시 써오라고도 얘기하고 오. 너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네. 이게 그런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강한 집단이 있고 덜한 집단이 있지만 네. 청년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런 고백 그런 거가 되게 강조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뺨 때리는 거는 낯설지만 네. 이 전체적으로 이 자아 비판하고 충분치 않으면 다시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한 전체적으로 어쨌든 종교 집단 분위기. 아 그래요? 네, 아, 네. 참 무섭다. 아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뭣도 모를 때 네. 부모님이나 뭐 동네 언니들 손잡고 교회 가본 적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종교성이 있어요 제 안에. 예를 들어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네.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겪어본 적도. 근데 이게 일반 교회 말고 네. 뭐라고 훨씬 더 헌신돼 있는. 그런 종교 단체들 보통 이제 선교 단체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이고. 어떤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양상이 종교성을 띠는 것도 저는 영 이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직에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아 비판 같은 거 하면서 편집증 같이 끊임없이 네. 자기 점검을 하고 이... 놀랍도록 충성심을 유지를 하잖아요. 네. 도망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맞아. 그건 일본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종교화된 어떤 이데올로기 집단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종교와의 유사성 이런 것도 생각 계속 나는데 네. 저는 이 사람들의 혁명이 종교로 진행되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거든요. 뭐 고립된 채로 동료 살해, 구타 이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 그리고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적합하게 아주 기만할 수 있도록 이론 만들어내는 네. 모리스 네오. 연합적군의 리더잖아요. 끊임없이 이론을 만들어내죠. 네. 그쵸? 새로운 이론을 네. 자기만의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상황에 맞춰서. 네. 이 사람의 이 말도 안 되는 언술에 구성원들이 따르는 모습.
그게 뭐 맞아서 죽은 동료인데 자기들이 패서 죽었는데 칼로 찌르고 패서 죽었는데 창피해서 죽은 것이다 라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패배해서 죽은 거다. 그 수치심에 죽은 거다라는 이름으로 패배사라는 아주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렇죠. 네. 아, 저 그 단어 딱 책에서 그 단어를 딱 만난 순간에 그 다음 문장을 한 몇 분간 못 읽었어요. 패배사라고 와. 하는 개념. 네. 그쵸? 패배사. 자기들이 이런... 때려 죽여놓고 나서 너는 네. 말하자면 거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이겨내지 못해서 네. 죽은 패배자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특히 이런 기형적인 하여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원들이 다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교주한테 위탁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단체 사람들 같은 모습? 네. 그 일종의 판단정지 상태인 건데 저는 연합적군의 멤버는 아니지만 적군파의 분투로 그 레바논 공항 테러 일으켰던 오카모토 고조 초반에 이름 나왔던 네. 사람이죠. 24살 사람이, 청년. 네, 네. 그 사람이 자기 테러를 정당화하는 그런 말 그리고 자기의 혁명 이론을 말할 때 태도를 보면 어떤 사회과학적 사고라기보다는 종교의 광신도 같은 말. 약간 세뇌된 사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누구나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책이 그쵸.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네. 그거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 고조라는 사람이 오랜 독방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종교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이미 예상 가능했거든요. 그들의 혁명이 이미 종교성을 띠고 있었으니까. 네. 이 사람 딱 읽으면서 아, 이 사람 나중에 종교 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으로 또 빠져들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계속.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도망가질 않는 상황.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출구가 없다. 스테인호프죠. 네. 스테인호프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이 조직의 문제점으로 출구 없음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출구 있는 거죠. 있죠. 도망가서 내려가면 되는 건데 산에서 맞아요. 내려가면 되는 건데 네. 예. 이 출구 없음이 연합적군 아사마 산장 사태의 아주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렇게 탈출이 가능했는데도 많은 구성원들이 빠져나갈 생각을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음번 숙청의 대상이 되리라는 걸 충분히 짐작을 하면서 또 그냥 남아있다 숙청을 당하는 네. 거죠. 네. 죽을 게 뻔한데 그리고 살인, 구타, 고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예 그게 억압이 이미 내면화 됐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벼룩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어느 분 나오셨을 때였나 하여튼 그게 높이 5m 상자 속에서 뛰던 벼룩은 10m 상자에 넣어도 5m만 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억압의 내면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굳이 아사마 산장 사태 연합적군에 관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고립감 갇혔고 그리고 움쳐봤자 뛰어오를 데가 없다는 그런 고립감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아주 히스테릭한 상태가 되고 이걸 내부의 가장 약한 자를 향한 폭력으로 발산하는 그런 상황 이게 너무나 상당히 익숙해서 참 네 참 근데 종교단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보면요. 저는 네. 뭐 저도 교회에 다니지만 네. 대부분의 종교 조직이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엉뚱하지만 저는 이런 기록 읽을 때마다 저도 한때는 공동체 운동에 대한 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네. 갈수록 그냥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회의가 깊어지고요. 네. 인생 혼자 가는 건데 그냥 몇 명의 친구들하고 재밌게 살다 가는 거죠. 이런 네. 생각. 조직적인 운동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 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운동권이었던 저의 한 친구는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책의 279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이 네. 본인한테 제일 감동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읽어주시죠. 하시면서요. 네. 이게 아마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이 이런 거죠. 이 체포가 된 다음에 취조관들한테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 적군파 친구들이. 네. 그런데 산악기지에서 궁핍한 생활을 견디며 단련된 체포자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불구대천의 원수에게 저항할 각오를 다졌지만 마치 아버지나 보통 사람 같은 경찰과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이 구절이 이 전직 운동권인 저의 친구에게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본인도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장이 돼 있었지만 막상 조사받다 보면 아버지나 오빠 같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된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이런 이 책을 읽고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적이라는 개념에는 대처하나 현실의 구체적인 경찰에게는 대처하는 법을 몰랐던 적군파처럼 자기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어려서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이나 극단성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해줄 수 있는 경험적인 진실의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데올로기와 청춘의 관념적 급진성이 나온 비극이다. 이건 이제 우리 학생운동 경험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네. 일본 적군파 같은 경우에도 이 젊음이 작동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거기서 발생된 문제가 크다는 걸 되게 경험적으로 말씀하신 거라 이건 사실 저는 경험 못한 부분이라서요. 같은 책을 읽고 되게 아, 좀 다른 시각이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했었고요. 네. 함께 볼 만한 영화, 만화. 이 책의 제일 뒤에 이 옴기니의 말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1Q84. 네. 아, 요즘 뭐 하도 시끄러워. 우리 이 하루키 선생님의 책도 따지고 보면 네. 소설 속에 나오는 단체 여명이 다 연합적군을 모델로 한 거고. 네, 그 소설 속에서도요. 출구 없음에 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죠. 그게 실제로는 자기가 교주면서도 거기를 못 빠져나오는 주인공이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와카마스 고지 감독의 영화 연합적군 이거 함께 볼 만하죠. 사실 이 책하고 네. 같이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영화이기도 하고 네. 만화 레드도 역시 인물과 단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연합적군 다큐나 거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이 만화는 선생님이 자주 언급하신.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실록 연합적군보다 훨씬 깔끔하게 돈 많이 들여서 만든 영화 네. 이 바더 마인오프 컴플렉스 영화를 좀 추천하고 싶고요. 내용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연합적군 얘기랑 거의 똑같은 스토리가 이 독일에서 전개된 거. 물론 이런 막 내부 투쟁이 돼서 서로 막 죽고 죽이고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네. 똑같이 좀 이 폭력적인 국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레바논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팔레스타인 게릴라들하고 같이 이 독일에서 간 친구들이 자기들만 이 안에서 누드로 지내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남자 여자. 그리고 훈련 캠프에서 원래 남녀가 분리돼서 훈련 받고 따로 지내야 되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같이 지낸다고 하고 같이 자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유로운 영혼들인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그런데도 아니, 무슨 누드를 누드를 아, 왜? 누드 갖고 누드하면 자유로운 것인가? 아, 하여튼 되게 제가 볼 땐 좀 자유로워 보이는 나름 그래요? 극진적인 히피적인 감성을 지닌 친구들인데도 폭력을 통해서 점점 자기 파괴돼가는 과정 되게 인상적으로 네. 그린 그런 영화. 그럼 누드 때문에 자유로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되게 자유에서 출발한 사람들인데 폭력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거. 되게 인상적인 영화라 실록 연합적군 그 다음에 바더 마인오프 이 영화 네. 같이 보시면은.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요, 그게 뭐 혁명에 관해서는 뭐 온갖 수사와 바더 마이너프도 사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네, 그대로 실화를 다큐멘터리처럼 그대로 옮긴 영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온갖 그 혁명적 수사와 그리고 이론을 동원을 하고 있지만 사람 목숨 담보로 간 테러를 통해서 세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면에는요, 결국에는 인간 일반에 관한 어떤 혐오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런 혁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어떤 새로운 세계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들이 적군파의 경우에서도 특히 연합적군에서 그랬지만 억압하는 권력에 대항하는 싸움인데 묘하게 그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내부에서는 또 권력투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권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습도 그 권력과 아주 유사해지는 초반에 그 재계 조직도 아주 비슷한 그 조직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의 저자도 그 점을 지적하거든요. 그게 참 흥미로웠고 아사마 산장에서 진행된 사건 양상 보면 이 사람들의 투쟁이라는 게 결국은 세계 어떤 억압 세력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 본성 자체의 노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명령하는 지배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명령하는 지배자가 있고 이 비합리적인 지도자한테 자신의 그 어떤 판단 이런 걸 다 맡겨버린 그래서 권력관계의 어떤 극단적 재현 이런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개인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진부한 결론이지만 저는 어쨌든 이 책 전체를 읽으면서 이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이 선악을 넘어서에서 얘기한 네. 괴물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네. 얘기가 괴물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괴물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그냥 그 얘기 좀 계속 생각이 났었고요. 맞아요. 그 말씀은 굳이 뭐 혁명이라거나 뭐 이런 거대한 이야기보다도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상에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홍세아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진보는 싸움의 과정 자체가 그 싸움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세계와 닮아야 한다. 선생님이 니체의 이 선악을 넘어서의 이 한 구절을 제시를 하셨을 때 홍세아 선생님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거 오늘의 결론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홍세아 선생님. 저 이거 얘기하고 더 얘기할 거 있는데 그냥 이걸로 끝내면 돼요? 끝내면 안 돼요. 이거 어쨌든 한 번 더 읽어주시고. 닥치라든? 네. 한 번 더. 이거 진짜. 예. 저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얘기하고 아니요.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시고 이걸 한 번 더 읽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주 훌륭하신데. 네.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이 적군파를 공부하는 동안에 인간의 나약함에 관한 생각을 좀 했는데요. 초반에는요. 솔직히 이 사람들의 행위 이게 책 읽기 초반에는 혁명을 통한 어떤 권력 쟁취욕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갇힌 집단 안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 혹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과거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어떤 일로 보려는 그런 선입견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네. 이 저자가 그것을 경계해서 그러지 말았으면 해서 이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좀 어색하네. 네. 그랬는데. 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얘기 비슷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악의 평범성 내지는 보편성에 대해서 맞아요.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네. 거죠. 예. 인간 일반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고 나는 저 연합적군의 아사마 산장에 만약에 내가 멤버였다면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역으로 근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결국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네. 그 고민을 오래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네. 자꾸만 이 아사마 산장 근처에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조심하게 되고 집단적인 움직임에 같이 안 하게 되는 그러다 맞아.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에 네. 자꾸 뒤로 빠지게 돼서 조직화가 안 되는 또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 찔린다. 아니 저 제 문제예요. 제가 제 혼자 문제.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요. 저도. 네. 네. 그러면 그 홍세아 선생님의 말 마지막 할까요? 네, 마지막. 네, 한 번 더. 네. 하겠습니다. 진보는 싸움의 과정 자체가 그 싸움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세계와 닮아야 한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랑한 독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장수만세라는 동화입니다. 이현 작가께서 직접 작품 소개해주시고 재밌는 부분을 낭독해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이현입니다. 오늘은 동화 장수만세의 일부분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장수만세는 해수라는 여자아이와 또 그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수는 고등학생인 오빠가 있고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알뜰한 살림꾼으로 이름난 엄마 그리고 주류회사에 다니는 아빠와 함께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인데요. 어느 날 해수가 엄마하고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끝에 우연히 말다툼을 하던 끝에 혼자 방에 돌아와서 베란다 밖을 내다보면서 무심코 투덜거리는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가 엄마하고 다툰 뒤에 답답한 마음을 품고 어두운 베란다 창밖을 내다보는 장면에서부터 지금 해수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한 대목을 읽어볼까 합니다. 확 뛰어내릴까 보다.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었다.
물론 절대로 결단코 당연히 정말로 진심은 아니었다. 그저 누구나 그러듯이 그냥 해본 소리였다. 흔히들 그러지 않는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죽여라. 뭐 그런 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다. 시커먼 것 두 개가 아파트 울타리를 타넘고 있었다. 사람은 아니었다. 사람 크기였지만 그것들은 그저 두루뭉술할 뿐 사람의 형체는 아니었다. 뭐랄까 입체적인 그림자 같기도 하고 검은 연기가 뭉친 것 같기도 했다. 유리창 너머로 방 안의 벽시계를 보자 10시 7분이었다. 엄마는 안방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을 것이었다. 아빠는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고 오빠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 순간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내게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물론 나도 몰랐다. 나는 발꿈치를 조금 더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두루뭉술하고 시꺼먼 것들이 재빨리 우리 동으로 그것도 우리 집 아래층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 가로대를 딛고 올라섰다. 그러자 배꼽이 베란다 난간 위쪽에 닿았다. 그렇게 선 채 상체를 바깥쪽으로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자세는 그러니까 6시 10분 같았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고 시커멓고 재빠른 것들은 이제 1층에서 벽을 타고 오르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평소에 나였다면 아마 그쯤에서 멈추었을 것이다. 냉큼 방으로 들어가 베란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냅다 뛰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그럴 수가 없었다. 너무 궁금했다.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조금 더 몸을 아래로 기울였다. 내 자세는 거의 6시 17분처럼 되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말로만 듣던 지구의 중력이 내 몸을 와락 잡아당겼다. 가로대를 딛고 있던 발이 튕겨 올라가면서 슬리퍼가 공중돌기를 하고 유리창에 몸을 던졌다. 나는 곧장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17층, 16층, 15층, 14층, 13층, 12층, 11층을 지날 때 시커멓고 재빠르며 꿈틀대는 것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것들은 더 이상 두루뭉술하지 않았다. 아래는 양갈래로 갈라졌으며 위에는 두 개의 기다란 것이 나풀거렸다. 마치 팔과 다리 같았다.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그리고 1층. 나는 붉은색 보도블록이 반듯하게 깔린 아파트 뒷길에 떨어졌다. 물론 다리보다 머리가 먼저였으며 그 충격은 대단했다. 5월의 평범한 네 번째 월요일에 태어난 지 12년 2개월 5일째 되던 날에 나는 그렇게 죽었다.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소설가 강영숙 선생입니다. 90년대 중반 젊은 시절에 선생이 일본의 한 바닷가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랑블루라는 영화를 보며 새로이 떠올렸다고 하시는데요.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강영숙인데요. 제가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쪽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일본에 있는 어떤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여름에. 근데 그때는 9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돈도 많이 없고 뭐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하여튼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에노시마라는 그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서핑족도 많고 한 그런 바닷가에 가게 됐는데 밤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때는 뭔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반항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에노시마 바닷가에서 밤에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혼자서 그 수영을 하러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겠지만 바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울 때는
그 제 몸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제 몸이 여러 번 빙빙빙빙 돌면서 제가 방향을 잃어서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수영을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나 치러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느낌을 최근에 그 그랑블루라는 영화 그 리마스터링 감독판을 보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에 갔었을 때 그다음에 바다에서 제 몸이 여러 번 돌았던 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바다의 느낌이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청춘에 전하는 정의연의 특별한 안부. 안녕 내 모든 것. 절대로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마. 찬란했던 지난날에 묻어둔 나의 전부, 우리의 비밀들. 정의연 장편소설 안녕 내 모든 것. 창비. 라디오 특강. 이번 주 라디오 특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 선생의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제가 병원에 오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한번 작년 말에 물어봤어요. 너는 내년에 한 살 더 먹고 싶니? 아니면 더 먹고 싶지 않니?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살 더 먹고 싶다는 애가 100명 중에 3명 있었어요. 97%의 아이가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 그래. 어른이 되고 싶니?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니? 물어봤는데 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대요. 애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애기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었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른이 난 되고 싶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굉장히 많죠? 응? 굉장히 많은데 요즘 애들은 왜 없을까요? 한번 집에 가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니? 아니면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니? 지금이 좋니? 애들이 많은 경우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단 말을 많이 해. 왜 그럴까요? 왜? 왜? 자기가 부모님들 모습을 보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다는 말을 아이 앞에서 너무 많이 합니다. 또 실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물어보면 너 왜 어른 되기 싫으냐? 어른 되면 자유가 있잖아. 훨씬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어른 되기가 싫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아빠 보면 별로 어른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사는 게 괴롭다 그래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뭐 이런 말 많이 한다고 그래. 그런데 왜 어른이 되고 싶겠냐고.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삶이 살만하다는 느낌이 들어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재밌고 뭔가 해보고 싶고 나는 뭔가 꿈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까? 어떻게 버텨낼까를 생각하니까 애들이 발전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시키니까 억지로 많이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별로 이렇게 실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요. 요즘 애들이 영어 빼놓고는 옛날보다 실력이 못하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조기 교육을 해가지고 3살부터 지금 그림책부터 읽히기 시작해가지고 쫙 책을 읽고 키웠는데 대학교에 갔는데 옛날 사람보다 실력이 없다고 그래요. 옛날엔 공부라는 거 대부분 고등학교 가서 좀 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바깥에서 놀다가 중학교 때는 뭔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고 어?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성문 기초 영문법 초록색 그걸 하나 들고서 이걸 끝내야 되는데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가 어? 중 1, 2를 그냥 보냈던 생각이 나요. 이 책이 안 좋아서 책이 안 넘어가나 해서 맨투맨 기초 영어 맨투맨 기초 영어로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그거는 글자가 크니까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겨우 그거밖에 안 했던 시절이었는데 요즘 그런 거 초등학교 3학년도 압니다. 많이 보면 이렇게 많이 애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애들이 대학교 가면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왜 실력이 좋지 않냐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생이라는 게 살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을 못 받는 이유가 부모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번 내가 내 삶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내 삶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행복한가? 어때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삶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가 그렇게 클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삶이 살만하다고 느끼는 아이가 앞으로는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행복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성공할 가능성도 높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내 인생이 살만하고 괜찮다는 느낌을 줘서 아이가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힘든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이 더 그런데 지금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70년대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80년대생들도 애를 낳기 시작하고 있는데 70년대생과 80년대 초반까지 아직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7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여자는 반장도 안 시켜줬잖아요. 어?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는 공부를 잘해도 꽤 많은 애들이 상고나 이런 데를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나요.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여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평가가 굉장히 엄격하고 여자애가 그러면 되냐 뭘 좀 누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성추행 같은 걸 당해도 네가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걸 당하지 하고 야단을 맞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네가 잘해야 된다.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란 게 지금의 엄마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의 엄마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엄마들 자신이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엄마들 자신이 어렸을 때 인정받고 괜찮다는 말을 못 듣고 자랐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자란 엄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내가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엄마로서도 자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나? 딴 집 애들에 비해서 얘가 어떤가? 이 정도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완벽주의를 갖다가 추구하는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 키우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많아요. 완벽주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부를 시키는 완벽주의도 있고 독서 완벽주의도 있어요. 애한테 책 읽기로 막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독서 완벽주의, 자연주의 완벽주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육아를 해야 된다 해서 그 방면으로도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독일 엄마 얘기가 나오거나 핀란드 육아법이 나오거나 프랑스 육아법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거를 프랑스 사람보다 더 프랑스처럼 어떻게 해볼까? 핀란드보다 어떻게 더 나는 핀란드로 갈까? 근데 프랑스 육아처럼의 핵심은 그냥 대충 놓고 보자는 거거든요. 대충 놓고 보자는 건데 대충 놓고 보자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모습을 어떻게 제대로 잘 따라가야 할까?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바탕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바탕이 사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인데 집단적으로 이 시대 엄마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게 키워진 면이 있어요. 제가 여기 아빠들이 별로 없지만 제가 아빠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 더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의 아빠들이. 왜냐하면 아빠들은 좀 자존감 높게 키워진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남자애니까 대충 이렇게 위해 준 게 있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적당히 띄워준 부분이 있어요. 꽤. 아빠들이 엄마들에 비해서 약간 자존감이 높게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 아이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무 그 문제에 막 집착하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조금 아이 잘 되겠지 긍정적으로 보고 좀 두고 보자 그래요. 그 모습을 엄마들이 보면 속이 터지죠. 뭘 두고 보자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엄마들은 속이 터지지만 아빠들은 두고 보자는 게 돼요. 두고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고 보는 게 되는 이유가 아빠들이 좀 더 느긋할 수 있는 이유가 아빠들의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엄마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엄마들은 막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이런 데에 많이 시달려요. 근데 아빠들이 덜 그러기 때문에 훨씬 나아요. 근데 물론 아빠들의 약점이 있어요. 엄마에 비해서 결정적인 약점은 아이와의 애착, 유대감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애를 뱃속에 낳아서 뱃속에 놓고 아홉 달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홉 달간에 만든 유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애가 이렇게 탯줄을 딱 끊으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요. 옥시토신이 말하자면 큐피드의 사랑의 화살과 비슷한 겁니다. 큐피드의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은 처음 본 상대한테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듯이 사랑에 빠지듯이 옥시토신이 쏟아져 나올 때 본 대상에게 우리는 굉장한 애정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애착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를 처음 낳고 이렇게 아이를 본 순간 높은 애착을 갖게 돼 있어요. 그때 옥시토신이 나오고 또 모유수유를 하면 애착이 더 높아진다는 이유도 이렇게 아이가 젖을 빨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젖을 빨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애를 또 보잖아요.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스마트폰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애를 보면 왠지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지죠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애를 보면 애한테 좀 더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모유수유하는 그 순간. 그러면서 만들어진 어떤 아이와의 애착이나 유대감이 아빠들의 경우는 없어요. 아빠는 어느 순간 애가 뚝 떨어져 있거든요. 얘하고 뭔가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데 애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질 않거든요. 막 만들어야 되거든요. 애가 막 웃어주고 귀여운 짓을 하거든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귀여운 모습을 갖고 태어나서 귀여운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유대감을 끌어내는 겁니다. 귀여운 모습을 자꾸 보면 애가 사랑스러우면서 빠져들죠, 애한테. 근데 아빠들이 너무 바빠서 그 귀여운 모습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 아이가 유달리 까다로운 아이여서 좀 많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아빠들이 정말 애하고 유대감 갖기가 어렵습니다. 의무로 잘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의무감으로 사랑을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빠들이 유대감을 못 가져서 좀 아이하고의 관계 형성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아이하고의 자고간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유대감이 생기면서 가까워질 수 있죠. 아빠들은 유대감만 만들어지면 엄마들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는 적어도 이 시대에는 엄마들에 비해서 오히려 좋은 육아를 할 수가 있어요. 엄마들한테 애하고 놀아보라고 그러면 잘 못 놀아요. 엄마들 내면에는 그냥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엄마들 내면에 엄마가 있어서 애 수준에서 같이 노는 게 안 되고 애를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자꾸 이거를 어떻게 이 상황을 분석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들은 오히려 잘 놀아주는 그냥 애 수준에서 같이 노는 아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애가 훨씬 더 좋아하죠. 외국에 나가서 엄마 아빠들을 보면 우리나라 엄마들에 비해서 애를 위한 노력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애랑 노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애가 친근감 있게 더 생각하는 면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요즘 보면은 중국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냐면 집에 중국인 입주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첫날 올 때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묻더니 팽이를 하나 사갖고 왔대요. 응? 팽이. 팽이가 뭐 비싸진 않지 않습니까?
팽이를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아이한테 반짝반짝 팽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애가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애가 어떻게 해야 나를 좋아하는지보다는 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 크고 있는 건가? 과연 잘 클 것인가? 이런 거에만 많은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무 엄마 아빠의 눈만 있어요. 아이의 눈이 없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압박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라면 좀 권위가 있어야지. 응? 좀 권위가 있고 약간 엄격해야지. 사실은 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막 엉망으로 행동하면서 애 앞에서만 막 권위를 세우려고 이러다 보니까 연극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권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애한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응? 일부러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아도 나는 네 아빠인데 하는 그 내 마음 속에서의 내가 네 아빠라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저절로 권위가 나오는 거지. 너가 나 인정해야 돼. 안 인정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권위는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번째로 오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응? 어떻습니까? 애가 뭘 잘못하면, 애가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면 이러다 돌출입이 되면 어떡하지? 어떤 아이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애가 집에 돼지저금통을 뜯었대요. 돼지저금통을 뜯어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문방구에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산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놀라서 애를 때리면서 애를 때린 거죠. 어떻게 이런 도둑질을 할 수 있냐고 애를 때렸어요. 애를 때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서 애를 때렸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런 짓을 했다가 나중에는 더 나쁜 짓을 저지를 것만 같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너무 겁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애가 야한 사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을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가 나중에 변태가 되면 어떡하죠? 응? 이렇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니까 아이한테 하지 않을 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은 되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속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응? 응? 아이들 어렸을 때 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도 싫어해요. 아니 세 살 버릇이 어떻게 여든까지 갑니까? 응? 우리가 어렸을 때 세 살 때 했던 거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진 않잖아요 다. 대부분이 없어지죠. 일부 남아있는 게 있죠. 일부. 응? 일부 남아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버릇은 없어지는데 그게 얘가 지금 이때 이렇게 연단에 올라온다고 나중에 여든 살에도 이렇게 연단에 올라오는 이러기가 어려운 거죠. 얘는 세 살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든 살에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여든 살은 그냥 13살이 되면 올라오라고 해도 안 올라옵니다. 창피하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미리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로 봐서 이 산만해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애가 뭐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몰아쳐서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어떤 기자분이 저하고 인터뷰를 할 때 책에 보면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좀 단정하게 그리고 말을 이렇게 생각해서 쓰고 문장을 단정하게 쓰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제가 책에 나온 얘기는 제가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한테 했던 얘기를 대부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 현장에서 제가 머리로 어떤 말을 쓰면 멋있을까 생각해서 쓴 건 없고 이렇게 엄마하고 눈앞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걸 쓴 부분이 많아요. 트위터에 제가 글을 쭉 쓸 때 트위터 글을 언제 시간 내가지고 쓰시냐고 그러는데 시간 내서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지금 그 자리에서 상담하면서 말한 거를 이렇게 적어요. 근데 그 말을 훨씬 깊게 생각은 해봐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 내가 이 말을, 이 엄마는 늘 자기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맨날 자책을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 이 엄마가 이걸 깊게 느낄까 생각하고 이렇게도 말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말을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말하면 좀 임팩트 있게 들릴까?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아이한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버립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뭐라고 말해주면 얘가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를 깊게 생각하고 말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 순간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뱉어가지고는 얘가 변하질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말은 오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분 생각을 해보고 3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3분 생각하고 이제 30분간 말하죠. 어떤 말이 좋을지 모르니까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바로바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반복이 되기 마련이죠. 진짜 문제는. 반복이 되지 않는 문제는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 내 마음속에서 좋은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면 됩니다. 고민을 충분히 하고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면 됩니다. 아침에 애가 학교 갈 준비할 때 너무 산만해가지고 딴짓을 계속하는 아이 4학년인데도 어떤 엄마가 그래요. 4학년인데도 아직도 옷 입어라, 씻어라, 이제 학교 가야지 이걸 말 안 해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15분 준비법이라는 게 있는데 스탑워치를 딱 갖고 아이한테 우리는 15분간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빨리 15분간 준비를 하면 너한테 시간이 훨씬 많이 나고 그 시간에 재밌는 걸 하고 놀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 15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빨리 하면 좋다고 얘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해보자. 대신에 이게 순서대로 있는 거야. 순서는 화장실에 들어간다, 물을 켠다, 물을 켜가지고 손을 씻고 얼굴 씻고 비누칠하고 물로 다시 헹구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나와서 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양말을 신고 바지를 입고 이 순서를 그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아이랑 적고 그거를 처음에는 엄마가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자 들어간다 손을 씻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2주간은 추임새를 넣으면서 하고 나중에는 가끔 추임새를 넣어주고 하지만 한 달 동안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 입을 때까지 15분을 곁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끝나면 얘는 평소에 4, 50분간 아침 준비를 했던 애거든요. 그럼 15분에서 40분이면 25분이 남잖아요. 25분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응? 25분은 뭐 무엇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게 하니까 애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놀 수 있는 게 좋다는 것도 알았고 그 순서를 한 달간 몸에 익혔거든요. 한 달간 엄마가 있으면서 계속 그 순서대로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순서대로 하니까 결과는 물론 한 달 뒤에는 당연히 얘는 15분 내에 자기가 끝마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엄마는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야단을 쳤어요. 그 야단 중에는 넌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너 엄마 없으면 넌 죽겠구나 뭐 이런 엄마가 없어봐야지 네가 엄마의 소중함을 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넌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애의 자존감을 뭉개는 온갖 가지 말을 동원하면서 애를 공격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애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한 달간 아이랑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애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이라는 건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과 잔소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잔소리는 준비 없이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내가 화나서 하는 거고 교육은 내가 준비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준비해서 계획을 가지고 교구를 만들고 계획을 짜서 접근하는 겁니다. 계획을 짜서 접근하면 대개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잔소리만 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음으로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육체적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이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무언가를 아이한테 더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방전이 되고 나면 사람은 이성을 잃게 돼 있어요. 이성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한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게 돼 있죠. 이제 내가 내 체력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방전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쉴 때 좀 쉬어줘야지 아이한테 오히려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직장맘이니까 직장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1분이라도 빨리 아이를 보고 아이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아이가 안 잔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또 직장맘이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애들은 엄마랑 더 있고 싶어서 안 자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안 잔다고 하면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하면서 짜증이 나니까 그때 애한테 나쁘게 대하게 되거든요. 그 제가 그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머니 운전하고 들어가시는 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15분간 차에서 쉬다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조금 늦게 들어가도 괜찮다. 한 15분, 20분이라도 차에서 쉬고 듣고 싶은 음악도 듣고 머리도 맑게 한 다음에 좀 기대서 눈 감고 쉬다가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뒷부분에 아이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방전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휴일이면 애들한테 좋은 구경시켜준다고 멀리 막 가지 않습니까? 멀리 가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타고 하다 보면 웃는 마음으로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놀이동산은 에버랜드 한 번 가봤습니다. 저희 집이 과천이어서 이 서울대공원이 굉장히 가까워요. 서울랜드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응? 캐러비안 베이 한 번 가봤어요. 응? 거의 다녀보지 않았죠. 응? 동네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동네에서. 사람 없는데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왜냐하면 내가 그 에버랜드니 서울랜드인지 가면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거든요. 내가 짜증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애가 에버랜드를 가야만 행복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동네 놀이터에서도 얼마든지 내 페이스에 맞게 아이랑 재밌게 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 제가 학회 때문에 이제 애들을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 애들을 데리고 루브르부터 시작해서 쫙 돌더라고요. 응? 그럼 애들이 이제 그걸 열심히 보겠습니까? 응? 볼 리가 없죠. 볼 리가 없으니까 너는 비행기 값을 얼마 내고 여기로 왔는데 응?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지치기나 하고 있냐 이렇게. 응? 이걸 좀 제대로 보란 말이야. 이게 모나리자라고. 그럼 이게 진짜 유명한 비싼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모나리자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안 본다고 등짝 때리면서 이제 모나리자 앞에 보니까 등짝 때리는 한국 엄마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애한테 똑바로 안 본다고 적으라고 하고 막 이제 거기서 모나리자 누가 그렸어?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지 이러면서 이제 야단도 치고 이러는데 제가 그 프랑스 학회를 갔을 때 그냥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냥 3일 동안 놀다가 그냥 왔어요. 왜 그런 데를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애는 그냥 모래하고 물만 있으면 놀지 않습니까? 모래하고 물만 있으면 이게 사실은 프랑스인지 한국인지 괌인지 사이판인지 하와이인지 알 것도 없어요. 좋은데 애를 위해서 좋은데 데려간다고 하는데 잘 보면 그게 내 마음의 로망을 채우려고 가는 거예요. 좋은 엄마 코스프레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난 어릴 때 그런 엄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의 어떤 그 충족을 위해서 그런 데를 데리고 가는 거지 내 애는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실제로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대단한 데를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내 몸의 신체적 컨디션, 내 경제적인 컨디션이 되는 상황에서 아이랑 그 순간을 얼마나 즐겁게 보내는지에 초점을 두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절대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다음에는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에너지가 완전 방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무엇보다 나 먼저 쉬어주는 자세.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애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서 찡찡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야 알지? 엄마는 아빠는 들어오면 쉬는 거 알지? 아빠는 일단 들어오면 쉬어줘야 되는 거야. 일단 30분은 저쪽 가 있어봐. 아빠 일단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든지 우리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도 쉬어야지 뭘 하지.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좀 이런 낙관적인 삶의 태도예요. 잘 풀릴 거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잘 될 거다 하는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많은 부모가 뭔가 지식을 주고 아이한테 경험을 주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줘야 되는 거는 삶의 태도를 전해줘야 돼요. 제 책에 보면 간디가 한 말이 써 있어요. 내 삶이 곧 내 메시지다 이런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걔도 괴로운 순간이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자기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도 인생을 괴로워했고 나도 이렇게 괴롭구나. 삶이라는 건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잘 풀릴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순간만 힘든 거지 그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내가 아이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으면 내가 아이한테 다 해준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상 해줄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가장 힘든 순간 부모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믿어줬는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나를 격려했는데 생각하면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힘든 순간을 넘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아이한테 많은 걸 해준 거고 그 이상 더 해줄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이 만화 레드의 작가 야마모토 나오키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 정반대의 일을 저지르는 것.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이론이나 논리 같은 게 딛고 있던 땅에서 발이 떨어져 붕 떠버렸을 때 인간은 그런 광기의 방향으로 가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잘 정리된 얘기 같아요. 이것도 오늘 네. 우리가 얘기 나눈 적군파에 대해서. 네, 그러네요. 황정원 작가 오늘 멋있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요, 멋있는 말 같은 거 없고요. 네. 뭐 홍세아 선생님 말씀을 다시 읊을까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오늘. 네. 진보는 싸움의 과정 자체가 그 싸움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아, 선생님 좀 알려주셔야지 그냥. 아니 괜찮아요.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정색을 하고. 네. 진보는 싸움의 과정 자체가 그 싸움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세계와 닮아야 한다. 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의 지은영, 김종기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오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요.